오늘 뭐야? 눈곱도 빼라니까요. 뗐어. 아직도 있어. 아 선생님 요새 난 너무 힘들어. 어떻게 지내세요? 힘들게 지난 거야 지금. 왜 힘들세요? 아 이거 사업 생각 엄청 많아. 아, 그리고 그렇지. 희생 존나 많이 해야 돼. 그렇지. 야 너 어떻게 했어 이거? 저도 뭐 힘들게 살고 있어. 근데 그 나중에 시간 되면 좀 변해? 아니죠. 적응을 하는 거죠. 빨리 적응해야 돼. 형 지금 미나 누나랑 같이 있으면서 적응을 해서 안 힘들죠? 맞네. 아 그래. 참 아, 맞네. 처음에 겁나 힘들었어. 힘들겠어요 미나 누나가? 어? 아니야 잘했어. 엄청 쉬웠어. 여기 지금 앵클 브레이크 지금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요즘 어때요? 사람들 반응? 아 사람들 너무 좋아해. 수업 받는 애들 아니면 성인들 여기 와서 난 느꼈어 확실히. 아, 나 가르친 스타일은 다른 사람보다 완전 틀려. 완전 틀려서 사람들 다 만족해. 오케이. 우리가 사실 오늘 여기서 촬영하는 이유는 앵클 브레이크 홍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오케이, 잘했어. 네. 그리고 또 앵클 브레이크 얘기한 거 들었죠. 맞아. 촬영하는 목적은 경기도 용인시 지곡동 600-1번지 앵클 브레이커를 홍보하기 위해서 절대 여기서 촬영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맞아, 아니야. 전태풍이 직접 가르치는 걸 절대 홍보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알았어 그만하자. 진짜로. 네. 오케이 그만하자. 홍보 이제 그만하는 거. 오케이 그만하자. 오케이. 그만하자. 뉴스 보세요 뉴스? 봤어. 어떤 뉴스? 진짜 슬픈 뉴스 나왔어. KCC 부산 내려가는 얘기 들었어. 맞아요. 지금 태풍이 얘기했던 것처럼 KCC가 이제 전주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 채널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댓글에 달아주시고 해서 오늘 좀 뭔가 무거운 마음으로 그래도 태풍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부랴부랴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부산 KCC야? 와 여감이 진짜 어색하다. 진짜로? 그치? 근데 그거 맞아? 부산 KCC죠. 지금 뭐 그거에 관련돼서 기사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 KCC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얘기를 솔직히 해도 되나 모르겠어. 근데 뭐 어차피 경기장에서 있었던 일이라서 다 알기 때문에 팬들은 제가 이제 어릴 때요. 2009년? 뭐 그때였을 거야. 2009년? 10년? 완전 2000년 그때 전주시장이 이제 시구를 하러 온 거야. 전주시장 시구를 하러 와가지고 경기 전에 이제 마이크 잡고 자 여러분 이제 전주 KCC 오래된 체육관 이제 큰 체육관으로 바꾸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막 사람들 막 드디어 전주 체육관이 이제 바뀌는구나 하고서 막 엄청 우리도 되게 좋아하고 우와 드디어? 막 되게 막 좋아 박수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구까지 딱 하고 가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와 이제 전주 체육관이 되게 좋아지겠구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지. 전주 체육관이 되게 오래된 거 알죠? 느껴. 들어가면 다 느껴. 진짜 오래되고 지금은 그래도 인테리어가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무슨 서커스 하는 그런 서커스장처럼 위에 그 천막 알아요? 아 그래? 지금은 다 한 가지 색으로 통일됐었는데 옛날에는 무지개 색이었어. 아 레인보우처럼? 네, 레인보우 색깔로. 그래서 이상하다. 되게 촌스러웠어. 서커스장 같고 되게 좀 촌스러운 느낌이 있었거든. 그게 뭐 사람의 시선은 주관적이라서 그게 뭐 되게 이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분명 계셨겠지만 전 그렇게 느꼈거든요. 올드한 느낌이 되게 있었죠. 지금 몇 년 됐다 그러더라? 50년 됐다 그랬나? 근데 올드야 확실히. 맞아요. 그게 그때 이제 제가 신인 때 가장 작은 체육관이 원주 치약체육관. 그 다음이 옛날에 대구. 맞아. 여러분 나 기억나. 나 대구 처음 왔을 때. 대구도 체육관이 되게 조그맸어. 전주랑 거의 뭐 비슷한 그런 느낌. 그래서 그래도 뭐 전주 체육관이 대구랑 원주에 작은 체육관이 있어서 뒤에 더 작은 체육관 두 개가 있으니까 괜찮지. 꼴찌는 아니다. 사이즈로 꼴찌는 아니다 이런 생각 하고 있었는데 대구가 이제 고향으로 이전을 하고 그러면서 원주도 체육관을 크게 짓고 하면서 전주 KCC 체육관이 이제 10개 구단 중에서 제일 작은 체육관이었던 거죠. 근데 오케이 그 맞아 제일 작은 거야. 근데 다른 상대 선수한테 물어보면 다들 전주 KCC 샵 하면 제일 싫대. 왜요? 너무 옛날에 체육관도 있고 팬들 너무 막 작아서 소리가 엄청 커서 맞아. 그런 효과 있어. 그래서 뭐 다른 사람 뭐 불만 있지만 솔직히 나는 좋았어. 맞아. 왜냐면 우리 승리해야지. 네. 우리 이겨야 돼서. 그리고 전주라는 그 지역이 뭐 다 알겠지만 10개 구단 중에서 유일하게 호남권 팀이었거든. 전라도 쪽 팀이어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주 KCC는 굉장히 전국구 전국에서 진짜 인기가 많은 맞아. 구단이었어. 그리고 태풍이 얘기했던 것처럼 체육관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경기장도 항상 꽉 차 있게 느껴지고 야, 옛날에 우리는 매일 게임 꽉 찼어. 옛날에 맞아 수용할 수 있는 도 작으니까
항상 꽉 차는 분위기고 막 진짜 관중석에서 막 욕하는 소리까지 막 다 들릴 정도로 너무 좋았어. 진짜 너무 좋았어. 그게 사실 다른 팀 선수들은 경기장에 오는 거 싫어할 정도로 그랬는데 우리는 아군이잖아. 우리 든든한 아군들이 바로 경기장 그 옆에서 이렇게 막 선수들 서포트 해준다는 느낌에 되게 든든한 천국만마 같은 느낌이야. 야, 얘기하면서 기분 좋네. 나 옛날의 그쵸? 추억이야. 옛날 생각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KBL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응원 문화 중에 하나가 전주 그 실내 체육관의 수용 인원이 적으니까 플레이오프 때 그 앞에 주차장에다가 전광판 큰 거 놔두고 거기서도 동시에 이제 응원을 했었거든. 거리 응원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승했던 해도 그랬어요. 기억나죠? 기억나. 그래서 밖에서 하는 환호성 소리가 막 체육관에 들릴 정도로 어쨌든 그렇게 되게 전주만의 그런 독창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야 이제는 가슴이 아파 진짜. 승진아 나도 KC 처음 왔을 때 그 얘기 듣고 네. 떠나서 다시 들어왔을 때 또 얘기 듣고 그렇죠. 나 진짜 10년 안에 3번 들었어. 맞아요. 3번 들었어.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거야. 3번 들었어. 이게 처음에 나랑 태풍이 형이 처음에 이제 KC 있을 때 그 얘기가 한번 했었고 그러다가 이게 점점 그냥 흐지부지 됐었어. 우리도 선수도 체육관 언제 줘요? 근데 뭐 계속 뭐 확정됐다고 하는데 뭐 기다려보지 뭐 하는데 그냥 어느 순간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는 그냥 전주 실내 체육관을 계속 사용하는 그냥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렸거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이제 그 얘기가 도는 거야. 그게 이제 아마 2015년? 2015년 그때였을 거야. 15. 그때가 이제 원주에서도 체육관을 막 만들고 하다 보니까 전주에서도 이제 체육관을 크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얘기가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KBL이 97년도에 이제 출범을 하고서 지금 2023년까지 올 때까지 지역 연고지가 그래도 꽤 많이 바뀌었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좋지 않게 그냥 솔직하게 그냥 내 스타일대로 얘기하면 뭐 팬들도 알겠지만 야반 도주 하듯이 그냥 언론도 모르게 뭐 선수들도 모르게 뭐 팬들도 모르게 그냥 뚝딱딱 해가지고 연고지 이전 발표 딱 하고 이전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이건 전주시가 뭐 야반 도주 하는 것처럼 그냥 도망가고 싶어서 이전한 게 아니고 전주시가 약속을 엄청 많이 어겼어. 태풍 형도 알듯이 태풍 아까 얘기했잖아. 자기 도 얘기 3번 들었다고. 나도 진짜 신인 때부터 이 얘기를 들었는데 아 솔직하게 얘기할게. 이건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전주시의 입장은 이렇게 뭐 우리가 이렇게 뭐 제안을 했는데 뭐 얘기를 들어볼 가치도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믿지도 않고 믿을 기회도 안 주고 이미 벌써 뭐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약속을 어겼는데 내가 봤을 때는 무슨 KC라는 구단이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그거 아니잖아. 이거 뭐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자꾸 KC로 잘못을 몰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 안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때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도 그때는 조금은 알았고 지금도 흘러가는 그림을 봤을 때는 야 KC라는 기업이 솔직히 얘기하면 KC가 진짜 의리 있는 기업이거든? 알고 있죠? 알아. 진짜 정말 의리 있는 기업이야 KC가. 근데 오죽하면 KC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그러니까 생각이 들더라고. 결국에 피해를 입는 건 전주 KC 응원하던 농구 팬들이에요. 맞아. 근데 뭐냐고 정말 모든 스포츠 전 세계에서 연고지를 되게 활성화시키려고 하잖아요. 지역. NBA도 각 지역마다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호남권에 있는 유일한 게 농구팀 전주 KC였는데 이제 없어져 버리면 아니 그 호남 쪽에 있는 사람들은 직관 가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이거 정말 이거 균형이 어떻게 보면 좀 무너질 수 있는 거지. 그럼 이거 언제부터? 이번 시즌부터? 이번 시즌부터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이거 알지 승진아. 나 걱정은 10년 뒤에 사람들 전주 KCC? 하성 지금 전태표 저기 뛰었어? 기억 안 난데. 다 잃을 수 있어 이거. 그건 그럴 수도 있죠. 강병현, 뭐 우리 다 그런 이야기. 맞아. 우리 스토리가. 그 우리 스토리. 예전에 부산 기아 엔터프라이즈를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처럼. 10년 뒤에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어. 전주 KCC가. 아, 그 얘기를 나중에 했대. 뭐 이것도 뉴스를 보니까 전주시에서 이제 체육관을 지어주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그 체육관을 짓는 게 전주시에 있는 그 나라 돈으로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예산이 뭐 아까웠는지 부족했는지 KC 너네가 그냥 전주에다 체육관 지어라
KCC. 네. 그렇게 이제 나오니까 KC는 벙 찌는 거지. 솔직히 그거 그렇지.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지. 인센티브 줘야지. 네. 그렇게는.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우리가 이러이러 하니까 체육관은 너네가 좀 지어주는 걸로 해라.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오케이 뭐 협의점을 찾아가지고 조율을 하면서 맞춰갈 수 있었을 텐데, 처음에는 지어준다 했다가 흐지부지 됐다가 또 지어줄게 했다가 흐지부지 됐다가 또 지어줄게 했다가 흐지부지 됐는데 그냥 너네가 지어, 우리는 못 지으니까. 그럼 마지막 때 그렇게 얘기 나왔어? 네. 그래서 케이시 기한 그래가지고 열받고 기한 나간 거야? 이렇게 된 거지. 그 뉴스도 봤어요. 이제 거기 체육관에서 뭘 행사 뭐 이런 걸 했어야 됐나 보죠. 그러니까 체육관 다 비워라. 그런 식으로 되니까 봉 찌는 거지. 전주씨 왜? 왜? 근데 아마 사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주씨가 나를 되게 싫어할 수도 있어. 나한테 타겟이 갈 수도 있어. 진짜 이건 뭐 내가 감안하겠다. 태풍 형 그냥 내 의견에 동의한 것 뿐이니까 태풍 형한테 타겟을 삼지 말아주세요. 저만 그냥 물고 가주세요. 아니, 내가 총대 맬게. 아니 괜찮아, 우리 같이 욕 먹으면 되지 뭐. 아니야 형, 저 혼자 짊어지고 갈게요. 괜찮아. 제가 전주 씨를 깐 거니까 태풍 형 절대 끌고 가면 안 돼요. 하지만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맞아, 그거는 팩트. 또 끝이 있으면 또 다른 시작도 있어.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제 전주 KC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부산 KC에서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부산으로 갔을 경우에 KC 어떨 것 같아요? 화제 전화 좀 해보자고. 잠깐만. 그 똑같은 옛날에 KT 써는 체육권 써야 돼? 그러지 않을까요? 야, 성진 알지? 그 체육권 존나 커. 엄청 크죠. 그래서 전주 느낌 분위기 완전 틀릴 거야. 춥잖아, 그리고 크니까. 춥고 그리고 팬들 많이 와도 체육관 너무 커서 소리 안 들려. 근데 나 봤을 때 부산 팬들 그 KCC 내려오면 너무 좋을 거야. 왜냐면 몇 년 동안 농구팀 없었어. 그렇지. 남자 농구팀 없어서 이제 약간 배고픈 느낌이 있을 거야.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 수원 KT가 부산에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알고 있지? 수원 KT가 부산에 내려가서 부산 KCC랑 시합을 하면 나 봤을 때 그때 난리 날 수 있어. 이거 진짜 재밌을 것 같거든. 이거 재밌을 거야. 통신사 더비 알지? KT 대 SK, 전자 더비, 뭐 LG 대 삼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하나의 그런 더비가 생기는 거지. 부산 더비. 부산 더비. 네. 그거 괜찮지 그거. 네. 그리고 또 훈이 웅이. 그것도 재밌겠다. 허웅이랑 허훈이랑 둘이 또 KT랑 KCC니까 그것도 재밌겠네. 너무 속상하고 아쉽긴 한데 그래도 새로운 시작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새로운 부산 팬분들한테 즐거움을 드리면서. 맞아, 그거 있었어 성진아. 나 KT 뛰었을 때 그 부산 팬들 진짜 열정 있어. 맞아요. 진짜로. 여러분 이거 팩트야. 그래서 그 부산 팬 입장 위에서 이제 농구팀 내려가서 조금 행복해. 그 부분만. 그 부분. 그렇지. 전주 빠진 것도 아쉽지만 부산 팬들 생겨서 좋아. 맞아. 태풍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팬이 또 생길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전주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산은 또 체육관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큰 체육관을 부산 KC 선수들이 관중석을 꽉 채울 수 있게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그렇지. 이걸 자꾸 구단 탓으로 몰아가는 전주는 진짜 다시 한번 진짜. 아 근데 솔직히 나도 옛날에 누가 나한테 어떤 고향 물어보면 나 계속 전주 얘기해. 제2의 고향이니까. 근데 이제 그 계속 얘기해야 돼? 전주 씨가 KC한테 잘못해서? 형이 뭐 앞으로 전주에 가서 뭘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안 할 거면 어떻게 얘기할 거야? 형 전주 고향 어디세요? 난 몰라 지금. 나 지금 생각해야 돼 이거. 다른 농구 팬처럼 나도 상처받았어 지금. 그렇지. 우리 스토리 이제 끊었어. 오케이, 이 느낌대로 그러면 제2의 고향이 아직도 전주라고 생각하세요? 좀 생각하고 다시 대답할게.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혹시 뭐 너 고향 전주 생각해? 예, 제2의 고향 전주입니다. 개새끼. 생각하지 말고 바로 가봐야지. 어쨌든 뭐 태풍 형이랑 그냥 뭐 허심탄회하게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저랑 태풍 형 둘 다 이제 전주 KC 오랫동안 몸담았기 때문에 그리고 얘기했던 것처럼 둘 다 전주는 진짜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전주 KC
또 전주에 계시는 팬분들하고 실제로 연락도 많이 하시고 대풍이 형은 개업식 때 또 오셨던 팬들도 되게 많으시고 진짜 전주에 대한 그런 애착이 둘 다 굉장히 있는 특히나 저는 형은 철새처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는데 저는 전주에만 있었잖아요 뭐라고? 저는 은퇴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근데 뭐였어요? 근데 너는 선택 있지 나 선택 없었어 어쩔 수 없이 나 그냥 갔어 떠났어 이 선택이었으면 나 은퇴했지 태풍이 형 3년 있다가 다른 팀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잖아 나 은퇴했지 제가 전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저는 전주를 떠나서 다른 팀으로 가게 되니까 저 은퇴를 한 거예요 할 말 있어요? 없어 저 이만큼 전주를 사랑했어 오케이. 진짜 정말로 오케이 인정 물론 지금도 전주를 되게 사랑해요 그렇지만 전주시가 지금 벌인 그 행태는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농구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또 전주 KC에서 뛰었던 선수로서 이거 정말 너무나 솔직히 내 스타일대로 막 말하면 빡친다 이걸 KC 탓으로만 몰고 가는 전주가 진짜 좀 빡친다 진짜 예. 엄하게 괜히 전주 팬분들만 이게 좀 피해를 보시는 것 같아서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아 진짜 이제 전주 팬들 뭐 할 거야 이제? 이제 한 큰 거 빠져서 그 남는 시간 뭐 넣을 거야? 전태풍 화성 유튜브 봐야죠 뭐 근데 우리 영상은 10분 정도만 나오지 옛날 것까지 다 봐야죠 여러분 전태풍 화성 유튜브 꼭 챙겨줘 꼭 챙겨주세요 오케이 어쨌든 이제 부산으로 가게 된 부산 KCC 아, 좀 이상해 어색하다 부산 KCC 이지스 네, 파이팅이고 그리고 여기까지 하자 그래 뭐 더 없어 뭐 슬픈 네. 얘기야